너도 오늘 네 마술 인생 끝이다. 뭐야? 쥐에 왜 이렇게 원한이 많아? 근데 비둘기 마술사는 또 왜? 그건 우리도 잘 모르겠어. 암튼 그 언니도 파이어를 진짜 미워하는 것 같았어.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뭐. 두 사람, 아니 파이어까지 세 사람 모두 다 감시해야지. 아니 이 녀석들이 아직도. 야! 이봐! 경비! 야! 니들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은 나 파이한테 잘린다. 응? 얼른 집에 와. 얼른. 자기를 구하려 하는 건데. 저러니까 원한이 많지 원한이 많아. 바꿔야지 맨가보다. 야 벌써 5시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니들은 일단 무슨 수를 써서든지 다시 들어가서 세상 감시하고 있어. 너? 난 파이어 망토마스 비밀을 알아보고 올게. 그러면 범인이 어떻게 파이어 망토마스 비밀을 깨고 사고가 일어나게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당연히 사과도 막을 수 있고. 흩어지자. 야, 우리도 가자. 분명히 망토에 이상한 촉감이 있었어. 아마 그게 망토 마술의 비밀일 거야. 야, 네가 분장할 필요가 뭐가 있어? 빨리 가서 망토나 점검해. 빨리 빨리. 예. 빨리. 비둘기 언니는 어디 갔지? 왜 파이어방에서 나오지? 설마 망토에 무슨 짓을 한 거 아니야? 망토는 그대로인데? 미라! 리허설은 시작했어? 아직. 뭐 수상한 점은 없고? 아직 잘 모르겠어. 잠깐만. 망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아, 그러니까 말로 잘 설명 못하겠는데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아. 자세히 좀 말해봐. 아까는 부스럭거리는 느낌이 났는데 지금은 그냥 부드러워. 부드럽다고? 야, 누가 온다. 내가 언제까지 네 심부름이나 할 줄 알았냐? 너도 오늘로서 끝이다, 끝! 여보세요? 연주야! 여보세요? 야, 미라 어떡해! 상자 마술사 아저씨가 망토를 가지고 나갔어! 리허설 시작할 건가 봐! 벌써? 저게 뭐지? 왜? 뭔데? 이거 망토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파이어의 망토가 두 개란 말이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건 아까 우리가 만져봤던 그 망토 같아. 부스럭거리는 느낌이다. 뭐라고? 그럼 누가 망토를 바꿔치기 했단 말인데? 알았어 연두야. 내가 거기로 금방 갈게. 알았지? 남자다. 몸에 좋고 맛살도 좋고. 야야야야. 삼촌, 나 감자 안 먹어. 야, 애들 다 같이 온 거 아니었어? 나 좀 나갔다 올게. 아유, 이 삼촌이 이거 감자 포일에 싸갖고 오븐에 바짝 구운 거야. 몇 개 가져가서 먹어. 자. 알았어. 빨리. 아, 뜨거워! 그래, 바로 이거야. 삼촌, 고마워, 고마워. 미라, 야! 여보세요? 현대야, 나 그 망토가 안 탄 이유를 알았어. 그리고 범인 날 것 같아. 진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현대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알았지? 자, 다들 최종 대사 준비됐지? 벌써 공연 한 시간 전이야! 야, 이수! 너 빨리 내 망토 안 가져! 예! 지금 준비됐습니다. 자, 일단 내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망토에 불을 붙일 거야.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아저씨, 이 망토 가짜예요. 이게 진짜라고요. 뭐? 가짜? 누가 아저씨의 마술을 망치려고 망토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뭐라고? 미라! 괜찮은 거지? 아저씨, 제...